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 청문회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상호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번 청문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이 이제 출석을 할 걸로 보입니다. 청문회 현장으로 잠시 이동해서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안타까움입니다. 결국 이 참사는 누구 한 명의 온전한 책임이라기보다는 각 행정기관 구성원의 안일한 사전 인식과 예방대책 부재 그리고 미흡한 상황 대처가 모여서 발생한 인재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더욱 명백히 규명될 수 있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 역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청문회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을 비롯하여 KBS, MBC, SBS, OBS, YTN, TV조선, MBN, 채널A, JTBC 등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서 생중계되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국회 방역 지침에 따라 신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증인은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청문회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동행명령을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한 후에 청문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 안건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청문회 출석 대상 증인은 총 44명이었습니다만 이 중 7명의 증인이 건강상의 이유 또는 구속기소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불출석 증인 중 특수본 수사 담당자 2명을 제외한 송병주, 이용욱, 정대경, 박성민, 김진호 증인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관리자라는 것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송병주, 이용욱, 정대경, 박성민, 김진호 이상 5인의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위 직원들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 때문에 합의가 있었고 지금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 이제 강제 동원 명령장, 구인장이 이제 발부가 되고 있는 집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앞서 이제 전주혜 의원도 저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죠. 스튜디오에 있다가 지금 국회로 갔어요. 오늘 청문회에 그래도 증인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여야 그 계속 그러니까 증인으로 출석하려면은 사전에 한 열흘 전에 고지가 되고 동의를 얻어야 이제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법 그래도 많은 증인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국정조사가 원래는 이제 1월 7일까지 금주 안에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여기서 얼마만큼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질지 봐야겠습니다만은. 그 1월 7일까지 되어 있는 활동 기간 연장하는 문제가 여야 간에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이 오늘 나온 증인들 말고 추가적으로 민주당의 신영현 의원 등 몇몇 사람들의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이제 오늘 국정조사 저 청문회 내용과 별도로 굉장히 많은 밀고 당기기에 이제 협상들이 좀 진행될 거로 오늘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증인 중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뭐 이임재
전 용산 경찰 서장 류미진 총경 등이 이제 출석 대상이에요. 지금 청문회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아마도 여야 간에 증인들을 상대로 뭐 첨예한 질문들이 오갈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주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한때 또 경찰 인원이 마약 단속에 투입되느라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아마 그런 좀 공세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진실을 밝혀지는가 또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만들어진 청문회 자체는 재발 방지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실 규명을 제대로 해 나가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국조 논의를 하면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이 너무 빨리 국정조사를 해서 예산 전국의 거의 일정들을 다 쏘아서 결과적으로는 합의해서 연장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서 오히려 분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정을 잘 여야 합의하에서 기간 연장을 해서 재발 방지까지 어떤 그 국정조사의 결과 보고서가 나오도록 여야가 지금이라도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의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을 몰래 촬영하고 또 고성능 마이크로 그 대화를 녹취한 그런 사안이 발각되었습니다. 참으로 동료 의원 간에는 특히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정조사장에서는 도저히 발생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그런 행태였습니다. 더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 받고 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용혜인 의원의 행태를 두둔하고 나섰다고 하니까 아무리 자당 의원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 의원께서는 이러한 보좌진의 본인의 행태가 홍보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홍보 목적이라는 것이 본인 당사자가 현장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좌진이 기자를 가장해서 다른 의원들의 모습을 촬영을 하고 대화를 녹취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무엇이 있는가 진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번 양보해서 용 의원의 이런 보좌진의 이런 행태가 홍보 촬영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국정조사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용혜인 의원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피해 동료 의원들에게도 사과도 해주시고요. 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회의장을 나가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의사진행 발언 있으십니까? 네. 전주혜 의원님.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9일에 국정조사를 정회한 이후에 용혜인 의원의 이제 보좌진이 본 의원과 조수진 의원 등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좀 발각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표시를 하는 바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저나 조수진 의원은 용혜인 의원 측의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가만히 있다는 것은 또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국정조사장에서 한번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연 이것이 정당한 그 의정활동 기록이었는지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다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영상 그날 영상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중에 예, 영상을 좀 예, 시원하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사전에 좀 말씀하셨어야지.
아니 의사 진행 발언 중에 영상을 자신의 질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상이나 뭐 그래프를 쓸 수 있는데 의사 진행 발언을 영상 틀은 예는 국회에서 네.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네. 그 뭐 영상을 불허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감을 표명을 하는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영상만큼 그날 있었던 일을 말로써 하는 것보다는 백문이 불허일견이라고 이제 영상 이 없는 지금 상태에서 하시라는 말씀이라 이 부분은 뭐 적당한 뭐 기회 다시 한번 그러시죠. 뭐 다른 식으로 예, 허가를 받아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날 이제 촬영이 있었던 것은 정회 이후입니다. 정회 이후였고요. 이 영상은 지금 제가 시연하려고 하던 이 영상은 카메라가 정회 이후에 이제 찍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 네, 청문회 앞선 장면 보여드렸습니다.